오 마이 갓. 파로기가 저렇게 갈 줄 몰랐어. 천하의 홍범장에 육수한테 꾹꾹이를 당해? 그것도 집에서? 그것도 두 번이나. 꾹꾹이를 왜 당해? 꾹꾹이를. 리벤지 매치하는 거지. 죽일 수도 있고 내가 죽을 수도 있는 아름다운 상황이 연출되겠지. 마지막 한 발. 한 발에 못 죽이면 이제 끝나. 죽을 때 됐잖아. 안녕. 난 홍이라고 해. 폭포인 거 보니까 잘못 왔어요. 외로워도 슬퍼도 나는 안 울어. 참고 또 참고 참지. 울긴 왜 울어. 내 이름은 꼰디 나와. 꼰디 엎드려. 여기서 늑대랑 마주치면 나는 죽는다. 어? 토끼집이 나왔다면? 여기가 아니야. 전투바지가 나왔어 여기서? 갑자기 급 기분이 좋아졌어. 자, 팀벌 부산으로 들어왔습니다. 꼭대기로 또 올라가야 돼. 날씨 막 지기네 얘. 어, 좋게 딱 좋은 날씨요. 귀돌이 땅 전투 빠지면 진짜 대박인데요. 아 너 와 1티어 신발이 안 나오냐 어떻게. 아 그나마 예 그나마 여기서 땅 스킬 나와서요. 내복이 안 나왔어 1티어. 일단 빨리 돌아가야죠. 어, 별의 여행자야. 폰 고맙다. 아 어제 파로기가 그렇게 무스한테 갈 줄은 몰랐지. 아, 여기서 벗어나야 돼. 여기는 진짜 악마가 사는 곳이야 이거. 자 일단 어쨌든 살았어. 지금 문을 항상 닫아야 돼. 자 냄비는 이제 없다. 30%? 냄비 가지러 갔다 올게요. 냄비 하나 가지러 저기까지 가야 되다니. 거의 다 왔어. 아 무스가 또 있네. 아 좋댐. 알폰 부당할 뻔. 그렇지 솔직히 욕심 나긴 하지. 욕심이 안 날 수가 없어. I'm starving. 자, 목적 달성 가시죠. 무스 욕심은 활이 나올 때까지는 좀 안 부리는 게 좋지. 어제 아작났거든요. 갈비뼈 다 터지고 막. 근데 또 저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죽일 수 있을 것도 같아. 가는 거야. 리벤지 매치 하는 거지. 죽일 수도 있고 내가 죽을 수도 있는 아름다운 상황이 연출되겠지. 의사 가셨는가? 아유 맞죠 진짜 어렵네. 이거 어제 갔던 건데 노빵인가요? 세 번의 기회가 있어. 그나마 죽일 수 있는 세 번의 기회가 있어.
그렇게 신호탄만 날렸다고 한다. 맞았는데요. 뒤 재장전을 안 했어. 와, 안 돼. 갈비뼈 부러졌어. 이러면 어떡해. 하긴 루돌프가 저 정도 눈치랑 힘이 있으니까 선물 가득 실린다던데. 그만 힘들다 할아버지까지 쉽게 놀랐지. 고집이다 고집. 아, 갈비뼈 부러졌어. 두놈 남았다. 두 발 남았다. 욕심 나지. 마지막 한 발, 한 발에 못 죽이면 이제 끝나. 죽을 때 됐잖아. 아, 안 죽었어. 망했어요. 다 날렸어요. 욕심 없이 안전하게 하겠다. 이 정도는 괜찮지. 아, 사나이가 이건 해야지. 갈비뼈. 아, 욕심 없이 안전하게 하겠다. 이 정도는. 아이 개새끼. 도망가게 좀 해줘 좀. 근데 벗어날 수가 없잖아. 갈비뼈도 부러졌는데. 놈. 술래잡기 미니게임 아는 건가요? 그거도 좀 무섭고. 하지 마, 진짜 하지 마라. 아, 진짜 하지 마라. 아, 뭐야! 뭘 뭐야 이 미친 새끼야! 와, 너.
와, 이걸 또 이렇게 가네요. 자, 10호기 가겠습니다. 미션 성공. 이 모든 것은 전부 다 탐욕 때문이었다. 와, 4연 꾹꾹이? 조명탄으로 절대로 무스를 공격해서는 안 돼. 절대로 무슨 일이 있어도.